네, 이낙연 총리는 최근 호남 KTX 요금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파기했던 약속을 바로잡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고 여기에 직선화 목소리도 높습니다. 위론 기자입니다. 호남 KTX 개통 열흘 전인 지난 2015년 3월 23일 전북 도의회와 광주, 전남 도의회 의원들이 코레일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합니다. 2005년 KTX 분기역을 천안 대신 오송으로 결정하면서 19km 연장에 따른 추가 요금 3,000원을 감면하겠다는 추병직 전 장관의 약속을 정부가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전임 장관께서 약속을 하신 거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 저기 국토부도 가신다니까 국토부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05년에 그 얘기 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건설을 할 것인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2006년에 수립이 됐다고요. 당시 KTX 개통 시승식도 거부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최근 호남 의원 17명을 만나 직선화 논의에 앞서 요금 감면부터 검토하자고 밝혀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3,000원의 추가 요금 인하와 함께 시간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에서 호남권 KTX 직선화가 반드시 반영될 것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KTX 직선화지만 국토부 안대로 오송 평택 간의 지하 터널을 뚫는다면 직선화는 불가능해집니다. 호남 의원들은 직선화 방안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총리는 가능성을 알아보자는 입장입니다. 천안에서 분기하는 문제는 평택에서 오송까지 폭목선 에타가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률을 보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국토부는 평택 오송 간의 지상 복복선이 과도한 비용에 통과되지 않자 지하 터널로 재신청한 상황. 향후 호남 직통선이 대안이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